유럽연합이 어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승인하면서 양사 합병 절차는 미국 한 곳의 승인만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두 회사가 합병되면 여행자의 항공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대한항공이 일부 장거리 노선을 독점하면 값을 올리기가 더 쉬워지지 않겠냐는 건데요. 이 밖에 저비용 항공사 업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전망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유일한 국적 항공사로 일부 장거리 노선을 독점할 경우 항공 운임이 오르고 결국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난해 대한항공은 14조 4천억 원의 사상 최대 매출을 올렸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한 1조 5천억 원에 그쳤습니다. 인건비와 유류비 등 비용 부담이 커진 탓인데 합병 이후 항공 운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합병 과정에서 주요 노선을 반납하는 등 큰 출혈을 입었고 그만큼 독점력도 떨어진 상태라 운임 인상이 쉽지 않으리란 분석도 나옵니다. 장거리 노선을 갖게 되는 저비용 항공사는 물론 외항사들과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슬롯 반납했고 요금이 올라갈 부분은 그다지 크게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게 되니까. 대한항공의 유럽 노선 반납과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매각에 따라 저비용 항공사 LCC 업계는 위기와 기회를 동시에 맞았습니다. 티웨이 항공이 파리와 로마 등 유럽 4개 노선을 넘겨받을 전망인데 운임과 서비스 면에서 외항사 뒤지지 않은 경쟁력을 갖추는 게 숙제입니다.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인수할 LCC로는 제주항공과 에어프레미아 등이 거론됩니다. 최소 5천억 원 이상의 인수 금액과 아시아나 부채 1조 원을 떠안아야 하는데 기존 고객사들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두 항공사가 결합하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을 결합한 통합 LCC가 출범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1위 제주항공을 규모 면에서 앞설 것으로 보여서 업계 지형도 다시 그려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